비가 많이 오죠. 이게 갑자기 저녁에 비가 와서 저도 지하철역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 매니저님들을 불러가지고 우산을 써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이 비를 뚫고 어떻게 수강생들이 오겠나. 이게 이제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실 분들 다 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편의점에서 우산 사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도 몇분 계시고요. 대단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께 드릴 강의는 글자를 일부러 한 칸씩 띄웠어요. 강제징용입니다. 강제징용. 예. 지금 우리 사회의 뉴스를 구성하고 있는 게몇개 돼요. 오늘도 뉴스를 또 구성했죠. 그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순실 씨. 그리고 이제 법 판결문에는 이제 최서원 이렇게 나오대. 최서원 씨,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 그 사실상 회장. 예. 그렇게, 이렇게 한 코너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에 대한 온갖 그 찬반 양론을 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막 분열될 정도의 지금 그게 또 하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요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판결 때문에 일본이 아이씨, 내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너희를 제외할 거야.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죠? 요세 개에 대한 지식을 좀 갖추고 있는 게 필요한데, 뭐, 하나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대로 가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죠? 싹다 파기환송 했으니까. 서울고법에서 대법원 지시대로 따라서 또 다시 하겠죠. 예, 뭐, 지시에 맞추어가지고. 또 지시에 따라서 이러면 또 고법 판사들이 또 뭐라 할라. 나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 못 한다. 이러면서 일도 해야 되니까, 그죠? 예.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 2018년 11월 29일, 한국 원폭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 모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여기 근로정신대라는 말은 여성 징용자의 말입니다. 이게 종군 위안부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예, 그냥 아베 헌정 일제강점기사 사실은 이랬다 3강. 오늘은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여성의 어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저지른 일본 놈의 새끼들의 이런 진짜 뭐 같은 만행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시간 관계상 다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징용은 징용입니다. 성착취를 위한 징용인 것이죠. 아베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맨날 연설하게 뭐 증거는 없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죠. 재물포 조약하고 한성 조약 때 맨날 하는 소리가 뭐야? 증거 있어? 사진 있어? 계약서 있어? 이거잖아요. 얘네들은 할줄 아는 소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이 일본 애들은 할줄 아는 소리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보통 증거 있어? 사진 있어? 영상이 있어? 이렇게 말하거나,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전화기 녹음해가지고 뭐 어떻게 협박하려고 하는 애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던가요? 일상생활이 녹음과 녹화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죠. 최근 들어가지고 그 변호사들 사회에서 자성이 좀 불고 있는 게 뭐냐면 이혼 재판에 관한 거예요. 이혼 재판에서 뭐냐면 아우 증거가 뭐 없어가지고 아니 결혼 생활에 맨날 그렇게 사진 찍고 녹음하고 이러면 그거는 사기 결혼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 억울하신 분들은 징용 노무자가 무슨 증거 사진을 찍어 놔요? 내가 이렇게 오늘 여기서 노동했다. 오늘 식단이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니콘이나 캐논을 들고 가서 찍어요? 그거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논리가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여기에 임하는 논리가. 그럼 이 황당한 논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 요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저는 막이 여섯 글자를 입에 올리기도 싫은데,
그죠? 예, 뭐 반일 종족주의인가 뭔가 나발인가 뭐 10만 부가 팔렸다고 교보문고에서 그 자랑입니까? 한때 제가 수업도 나 뭔지 몰라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첫 시간에 뛰쳐나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영훈 교수 조심하세요. 김낙년 이런 교수들 다 조심하세요. 진짜 양동휴 조심하세요. 백희성 강사가 조금만 더 크면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부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샌프란시스코 1951년 9월 8일, 1952년 4월 28일, 뭐 이연우인지 이우연인지 그거는 뭐, 그거는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그 무슨 저 유엔에 뭐 일본 지원금 받아가 가가지고 아유 막 됐습니다. 제가요, 악플에 시달리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해야 돼. 청일전쟁, 아, 러일전쟁 제가 그 동영상이 올라가고, 청일전쟁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악플에 누가 병신 이래놨어. 댓글에다가. 아니, 병신이라고 마음껏 욕하세요. 그 강의를 듣고 감동받는 많은 사람들도 같이 병신인가 보죠, 뭐. 안 그렇습니까? 샌프란시스코 1951년 9월 8일부터 52년 4월 28일 사이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때 지금 우리 뭐 하던 때입니까, 이때? 6.25 전쟁할 때 아닙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기타 많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도시 무대 공간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조약을 하나 체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용 편집 1장 평화. 연어 일본과 연합군과의 전쟁 상태를 종료한다. 일본 국민과 일본 및 영해의 주권을 회복한다. 그게 더 이상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일본을 사실상 정상 국가는 아니죠. 지금 아베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정상 국가 아니에요. 정상 국가라고 하는 ordinary n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state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 상대방하고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국가예요. 그걸 나는 안 줘. 그래서 지금 수정 헌법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일본 국군을 갖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허락해 줍니까? 그걸. 안 그래? 쥐들이 헨지거리가 있는데 그걸 왜 허락해 주는데? 내가 하는 말. 요거를 가지고 왜 필요하냐? 1951년 9월 당시에 누가 봐도 소련에 하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 실제로 중국이 여기에 참여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참전해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켜갖고 막 항미 원조 막 이러니까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을 돕는다. 즉그 조선이 뭐야? 기타 조선, 북조선이란 말이에요. 북조선을 돕는다 이래가지고 오니까 소련하고 중국에 대해서 저항을 좀 해야겠는데. 그래서 뭐야, 일본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미국이. 요 1장 1항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연합군과의 전쟁 상태 종료. 그러니까 뭐야,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을 군정하지 않는다고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본 국민과 일본 및 영해의 주권 회복. 왜? 가장 강경하게 미국 군인으로서 일본을 사실상 군정 상태로 가가지고 좀더 이거를 막 천황도 한번 쳐버려 이랬던 게 맥아더란 말이에요. 맥아더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해임되죠. 이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인천 상륙작전은 어떻게 군사 작전상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민간인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 인천 안에 있는 민간인들이 무차별 폭격을 사전에 퍼붓는 바람에 폭격이 어디 예고하고 퍼붓겠느냐고. 안 그렇습니까?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때 저 뭐야 생존하신 분이 지금 우리 윤봉기 위원장도 잘 알고 나도 잘 아는 우리 박찬기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천 출신이잖아. 그런데 하는 말이 일본과 연합군과 옛날에 그 증권 하시던 분들은 여러분 그 무슨 회사야? 그 있어요. 그 증권. 하여튼
아, 팍스넷. 예, 그 설립자. 예, 그건 내가 하는 말. 일본 국민과 일본 영해의 주권 회복인데 이 영해 안에 뭐가 들어가요? 일본이 해석하기는 독도가 들어간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도 맨날 1951년 9월 8일 갖고 떠들고 있잖아 지금. 리앙쿠르, 록슨이, 나발이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거를 왜 그쪽 논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그 사서 읽는 사람들 뭡니까? 알긴 뭘 알아야 되는데요. 제2장 영토. 영토 포기 뒤 신탁 통치 이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맞죠? 이게 미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사실상 주도하는 거예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 다 포기해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울릉도만 있다고 독도를 적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김옥균이 원래 독도하고 울릉도하고 독도를 그 공도 정책에서 폐기시키고 개척한 사람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그게 올라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노우에 가오르가 아, 전원부터 조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 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그죠? 일본은 쿠릴 열도하고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남태평양의 구위임 통치 지역은 미국이 신탁 통치한다. 이게 뭐예요? 팔라우. 그 나라 이름 들어보셨어요? 팔라우 여행만 들어보셨겠지.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탁 통치 예정 지역으로 삼는다. 지금은 다 일본 땅입니다. 지금은 다 일본 땅입니다. 오가사와라 저기 남쪽에 있는 거. 그 옛날에 김옥균이 거기 유배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절로 야, 니 자꾸 자객이 일본 본토로 오니까 야, 니 저기 홋카이도로 가 있어 이러다가 다시 뭐야 저 오가사와라로 가 있어 야, 니 일본 안에 자꾸 있지만 니 샹하이로 가 이러면서 계속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일본은 일체의 국외 자산과 조약 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래 포기당한 주제에 왜 우리 청구권을 부정하고 난립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만 봐도 친일파들의 논리라는 건 설당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뭐야? 타이완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반대하니까 우리나라는 정신이 없고 북한도 참여 안 했죠. 북한은 당시 뭐야? 미국에 있어서 불법단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불법단체가 뭔 놈의 조약을 맺어서 들어.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우리나라도 못 가잖아. 정신이 없거든.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야. 우리가 지금은 잘 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냐. 일본에 그런 기시 노부스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아베의 외할아버지 이런 애들은 이 정서에만 매몰돼 있을 거 아니야. 야, 그거 뭐 한국 그거 뭐 우리 식민지였고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조약할 때 뭐 참여하지도 못했는데 뭐 그 남한 북한 다 못 왔어. 뭐 중국도 말이야. 그 중공하고 중화민국이 다 못 왔어. 어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일본의 80세, 90세 이 할아버지들이 머릿속에 꽉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야. 왕년에 뭐 이러면서. 지금 일본 우익들의, 뭐, 일본 공명당이라는 동, 저기 일본 자민련의 무슨 저기 그 파벌 중에 이런 좀 나이 드신 어른들 뭐 파벌 이런 게 다 이런 거라고. 왜? 조약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아시겠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얘들은 조약을 맺을 때 오지도 못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뭐야, 중국이든, 뭐야, 한국이든, 타이완이든, 그리고 동남아시아든, 다 뭐야, 자기들이 볼 때, 아, 뭐, 그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몇 년 전 사건이에요, 몇 년 전 사건.
60년도, 68년 전 사건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나라 어른들이 자식들이 커서 한 40대면 자식이 40대라 생각합니까? 두 살이라 생각 안 합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일본의 늙은 사람들이나 일본의 그런 우경화된 사람들은 얘를 지금으로 생각하겠어요? 권 과거로 생각하겠어요? 비사성 그 연계소문 때 비사성이 있었다고 리숭 달인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제가 그게 몇 년 전인데 천년도 전에 일 아이가 1500년 전 일 아니에요? 맞죠? 중국에서 웃길 거야. 야, 백이성 강사 얘기 들어보면 윌슨이 저거 땅이 된다, 야. 그래서, 그렇지. 뭐, 고구려하고 발해가 한 300년 동안 점유했지. 그거는 불법 점령이라고 하겠지, 지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법 점령이라고 하겠지. 일본하고 러시아가 잠깐 한 거 뭐 30몇 년, 40년 한 거 우리는 300 몇십 년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불법 점령이야. 350년 동안 불법을 했으면 저거는 얼마나 무능했게, 중국 애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라이 제가 국제학교에서 무슨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죠? 이런 강의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일본하고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냈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제 강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1945년도에 그 45년도 9월 달인가 일본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는데 그 대전인가 어디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빠이빠이를 했다 그래요. 할머니가 그때 서울에 학교를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그 대전까지 막 내려왔대. 자기하고 함께 8년간 공부하던 일본 친구들을 이제 떠나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일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이야, 누구야? 참 우리가 사이는 안 좋지만은.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의리마저도 어디 가겠는가? 뭐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못 봤다고. 예.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이지. 그 일본인들은 어떻게 돼? 다 우리가 막 일본 사람들 보고 이 뭐 문놈 새끼 뭐 이런 내가 지금 방송이라 말을 안 해요. 문놈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부끄러워했어. 자기네들 일본 사람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그래서 이 보상 52년부터 일본의 보상이 시작됩니다. 52년부터. 잘 보세요. 이런 얘기 어디서 한 번, 여러분 JTBC 뉴스룸에서 이 얘기 했어요. 오대영 기자 나와가지고, 서복헌 기자 나와, 서복현 기자 그 옛날 MBN이 있었다며. 아, 그래요? 무슨 MBN이 사관학교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 말. 오대영 기자, 무슨 저기 그 주말 뉴스 하는 그 사람 누구야? 좀 착하게 생기나? 김필규. 예, 김필규 기자.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그 옛날에 저하고 같이 저기 기숙사에 같이 있었던 정종문 기자도 있어. JTBC. 그래가지고 정종문 기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이거 팩트 체크 해요 이런 거 해요? 여기 있잖아 울릉도와 포함한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분명히 적혀 있잖아 여러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말은 뭘 보고 참조했겠어요? 대한민국 헌법 보고 참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식민지 근대화론에 물음표 4개 적고 곱하기 무한대 돼 있죠. 이거 한번 저 클로즈업 좀 해주시죠. 그건 나중에. 예, 클로즈업. 편집으로. 예. 제가요. 나는 세상 살면서 이렇게 황당한 논리는 제가 영국에 그 논리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로지코 필로소피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뭐냐면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철학 책이고 논리학 책이에요. 그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논리학을 아무리 공부해봐도 난 이해가 안 돼. 론이라며.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이걸 주장해요? 인간이가 진짜.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맨날 재계약 받아주고, 김민수 교수는 그 미술학과에서, 예? 논문 각주에다가 친일, 그 우려가 있다, 뭐라 하더라, 혐의가 있다, 이거 하나, 선배 교수과 하나 이렇게
각주 하나 달았다고 그렇게 재계약을 거부하고 몇 년 동안 텐트 치고 하게 해요? 어? 이영훈의 스승, 서울대 경제학과 안병지기부터 시작해서, 예? 이영훈, 김낙년, 양동휴, 정말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자, 논리 세 개예요. 조선 후기 사회가 생산력의 붕괴와 더불어 자멸할 위기에 있었다. 2.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으로부터 근대적인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고 선진적인 자본이 대거 투입되어서 조선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었으며 저거 집이 개발됐는가? 그죠? 그 결과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도 향상됐대요. 3번이 결론이겠죠. 이러한 식민지적 개발의 경험과 유산이 해방 후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3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3번을 얘기하려고. 1번은 이제 밑밥으로 딱 깔아놓고, 그죠? 2번에서 되게 학문적이고, 이게 뭐, 저거들 딸에는 도덕교과서적으로 또 한마디 하고, 그죠? 그 서울 사대 국민윤리학과인가 뭐 또 교수 하나 있어요. 무슨 천민민주주의인가 뭐 하는 사람 있어. 박효종. 박효종. 이상한 사람 하나 있어. 그래서 다 서울대 교수예요, 여러분들. 촛불 시위 이런 게 천민민주주의래. 근데 듣다 듣다 천민자본주의는 들어봤어도 천민민주주의는 처음 들어봤다. 옛날에 라오스의 공산주의 지도자였던 수판우봉이가 파테트라오라는 단체를 정당으로 운영하면서 싸웠을 때에 내세웠던 게 천민불교사회주의였어. 전 세계에서 정치운동 중에 천민자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래, 3번을 하려고 하는 거구만, 3번을 하려고. 만주군관학교 출신이 대통령 되니까 그거 이제 합리화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3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세코 요시히게 경제산업상. 이름도 아이고, 무슨 세이코 시계도 아니고. 세코 요시히게 경제산업상 생긴 것도 보세요. 딱 동경대에서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 그냥. 공부만 다 가게. 3평짜리 연구실에서 열심히. 그죠? 예. 그래서 뭐야, 경제산업상. 한국이 WTO에다가 일본을 제소한다고?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소위 경상도 사투리 이게 뭐야? 우짤끼인데 이거. 네가 화나면 우짤끈데 이거 아닙니까? 열심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을 갖다가 변형시켜요. 목소리만 높인다고 정신승리한다고 해서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먼저 힘을 기르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요? 어쩜 그렇게 일제시대 점진자강론하고 똑같은 소리하고 앉았나. 점진자강론자들이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실제로 개발했어요. 실력을 키우자며 먼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강의가 뭐예요? 봉오동과 청산리잖아요. 내 같은 사람들이 한 수백 명 나와요 이제. 점진적 개발론 좋아하고 있네.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 어느 세월에 그걸 혁명이라 하는 거는 말이지. 전쟁을 해야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야 다. 정인복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자, 아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잠깐 넘어가서 요 일체의 국외 자산과 조약 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돼 있죠. 요 일체의 국외 자산에 들어가는 거 하나 있다. 우리나라에. 아니 하나만 있겠어요? 수천 가지지. 그 제일 대표적인 뭔지 아세요? 인삼이야, 인삼. 홍삼. 홍삼을 독점하던 새끼가 이거요. 미쓰이 새끼들이에요. 1908년부터 야, 요거 돈 되겠다. 독점하게 해 주시오. 그래갖고 어떻게 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사실상 모든 국외 자산에 대한
독점권이나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돼? 독점권도 없어져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 해요. 담배인삼공사라는 이상한 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래갖고 뭐야? 담배인삼공사가 마치 공사인 것처럼 와요. 98년도 6월 30일까지는 그랬어요. 독점체제가 유지됐어. 그런데 어떻게 돼? 아니에요. 독점이 무너졌어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른 회사들이 막 생기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인삼하고 백삼은 민간에서 개발해서 민간에서 팔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약효가 가장 뛰어난 홍삼과 발효홍삼은 미쓰이에 1908년에 완전 독점되면서 이게 미쓰이의 아주 전 세계적인 건강식품의 이 수입원이었어요. 98년도, 1998년도에 독점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생긴 회사가 이제 정관장이라는 회사. 담배인삼공사가 세운 회사죠. 거기에는 무려 뭐야, 해외 자본이 공사 같더만은 무려 50%, 미확인 보도지만 그 60% 가까이 해외 자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렇죠. 그러니 1952년부터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딱 발효되자마자 바로 어떻게 돼요? 일본이 직접적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4개국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합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미안하다. 보상을 실시합니다. 어디? 1. 마이안마. 미얀마.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돼 있을 때 남쪽 베트남. 바로 고딘디엠. 응고딘디엠이 있었던 그 남베트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그 세 나라든가 하여튼 아니, 그렇게 해서 요 세 나라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합니다. 직접 보상. 예, 보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야, 사람이 이렇게 보상을 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너무 그러면 나머지 유럽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우리도 인도한테 줘야 되나? 그죠? 아, 그럼 우리도 저 인도네시아한테 줘야 돼? 네덜란드가. 그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 2차 세계대전에 중립을 지켰다고 해서 초청되지 않았던 나라, 초청했는데 거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포르투갈입니다. 왜 포르투갈이 왜 초청됐냐 하면은 일본의 그 포르투갈의 식민지 중에 동티모르가 일본에게 식민지배로 3년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해 배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아우 내가 그까지 갈 시간도 없고 우리는 막 2차 세계 대전에 연합국 편도 안 들고 주축국 편도 안 들었으니 나는 막 그냥 저기 막 안 하겠어요. 막 저는 막 전권을 막 미국에 위임하겠어요. 이래 돼 가지고 그래? 이래 돼서 사실 그래서 동티모르가 좀 배상을 못 받은 것도 좀 있습니다. 예. 동티모르가. 예, 그래서 못 받은 게 좀 그래 봤자 뭐 포르투갈 주머니로 들어갔을 거지 뭐. 아유. 그러나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그 국외 자산에 대한 청구권, 국외 자산을 전부 누가 쥐고 있었느냐? 바로 미쓰이가 쥐고 있었어. 1945년 8월 15일 계열사가 270개라는 말도 있고 277개라는 말도 있고 275개라는 말도 있고 260개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7. 컴퓨터도 못하는 인문학 출신이 말이야. 이 특수기호 찾느라고 혼났어요. 아유, 내가 그 공대 출신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가지고 와이프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미안하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가 컴퓨터에 적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 예, 뭐 그렇게 하기도 싫어가지고 분명히 이게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있더라고. 예, 그래서 일본 군정 미국이 했던 일본 군정 뭐야? 맥아더가 군정사령관으로 오고 문화보좌역으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라이샤워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오게 되죠. 그때 말 그대로 뭐야? 주일본 미국 대사였습니다. 이제 일목표가 뭔지 아세요? 미쓰이 재벌 시스템을 해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이거를 무조건 해외 자산에 뭐냐면 뭘 소위 뭐야? 제가 늘 주장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억만장자 누구예요? 오병감이죠. 소위 얘기하고 미쓰이가 오병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말을 들어먹겠냐고. 그러니까 뭐냐? 미군정이 이거 다 해체해버려. 이게 식민지배의 모든 거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첨일 전쟁은 뭐라 그랬어요? 이또가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비참하게라기보다 막 죽을 짓을 해서 죽은 것을 가지고 시신까지도 우리가 가져오지 못함으로써 그리고 시신이 재물포항구에서 막 고종의 명예에 해가지고 막 능지처참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또 내각이 불신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새끼 말이야. 어?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하고 뭐 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때? 그거를 탈출하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서 청일전쟁이라는 걸 기획해서 우리가 정한론을 빨리 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한론을 펴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명분이 필요한데 어떻게 돼? 아, 마침 갑오농민전쟁 때문에 어떻게 돼? 청나라 군대가 온다네? 야 이거 울고 싶은데 완전 뺨 때려줬다. 그래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맞죠? 전쟁이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아 우리가 이 돈 받고 이거 장사 잘 되던데라고 워본들을 계속 팔고 댕기는 다카시 고레키오라고 하는 일본 부총재, 은행 부총재가 그렇게 다니는데 제이컵 시프라는 사람이 마침 러시아의 이 전체 러시아라면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라면 요 가운데에 있는 몰도바 공화국의 키시네프라고 하는 곳에서 대규모 유태인 대박해가 일어나니 이 로스차일드의 자본력을 총동원하여 로스차일드가 석 달 전에 대출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포그롬을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극동에서 괴롭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야 유럽 쪽의 러시아는 내가 혁명을 유도하겠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게오르그 가퐁이라고 하는 그 신부 첩자까지 써가지고 피해 인류를 막 일으키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 야 빨리 안 끝내, 야 이 빌려준 돈 다 회수한다. 제이컵 시프가 그렇게 얘기하기 어떻게 막 미친 듯이 그냥 위선의 203고지를 하기 위해서 몇 십만 명이 죽는데도 계속 돌격 앞으로.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돼. 야 빨리 그거 해가지고 배상값 그래서 러시아가 재정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협상 대상이 혁명 세력한테만 돈 꿔주고 레닌하고 트로츠키한테만 돈 꿔주고 재정 러시아에게는 돈을 꿔주지 않는 그죠? 예. 그리고 또 뭐야 강화회담 장소도 영국 포츠머스라고 하는 영국 로스차일드의 본부가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 잡는 거를 보고 너무너무 열받은 재정 러시아가 난 전쟁 배상금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협상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되면 히비아 공원에서 완전 난리가 나게 돼. 내가 히비아를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뭐야 김종필 오히라 이 밀약이 있어요. 한일 협정하기 전에 거기에서 김종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 저 오히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독도 그 넓이 다 해보니까 히비아 공원 하나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히비아가 참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뭐요? 히비아가 뭔데?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제가 신혼여행때 그거 가봤거든요. 내 히비아 딱 보면서 하면, 하, 여기서 일어났던 민중봉기가 막 막부를 그냥 아니 저 뭐야 이 조낙양이파를 그냥 때려 엎어버리지 그랬냐. 미쳤다고. 그랬으면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우에노. 말 그대로 윗공원이죠. 윗상자가 우에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상부공원이다. 그 상야 그 위에 위치한 들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에노 공원에 가면 그 예 팬더가 아니고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하는 예 사츠마번의 그 메이지 유신의 주역 예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그 팍큐를 날리면서 예,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 보고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와이프하고 둘이서 같이 예, 찍었더니 와이프는 도대체 내가 왜 이 포즈를 취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도 찍어주고 나서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저기 뭐야 그 우에노 공원을 나오면서 사이고 다카모리한테 그랬어요. 그 동상에다 대고 아 새끼들 잘해놓고 사네. 전부 우리한테 수탈해가지고 어 잘해놓고 살아. 내가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13년 전입니다. 제가 아 13년 전이 웬 말이고 12년 전입니다. 어. 그렇다고 결혼 두 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년 전, 13년 전 뭐 이렇게 1950년대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1950년대 원래 여러분 대부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그 부당 대출 행위를 지적받아가지고 금관원으로부터 영업 정지를 당하면 그 회사를 처벌하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되면 어떻게? 그걸 왜 교재를 안 하는가 모르겠어.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냈어요. 다이 있지. 우리나라 뭘로 뭐야? 이게 제일 물산이야. 제가 진짜 이 말 하기 싫은데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최고의 섬유업체가 어디예요? 제일모직.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게 어디예요? 뭐, 제일기획.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이 있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요. 미쓰이를 보고, 여러분, 삼정 밑에 삼성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예. 삼정, 삼성, 삼환 아닙니까? 미쓰이, 삼성, 미쓰비시 세 명 아닙니까? 그죠? 예. 이병철 회장 일본에서 배워온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 아, 삼머라고 지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총수, 뭐야, 마쓰다 다카시, 이 사람입니다. 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보샵질이 들어간 사진인지 압니까? 이게? 이 사람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원래 제일 대단한 사람은 위키나 네이버에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왜 제가 미쓰이 미쯔비시 120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노우에 가오루라고 하는 그 김옥규이 꼬셨던 애 있잖아요. 그 걔하고 짝짝꿍이 해가지고 일본은행 세운 애예요. 얘가 짝짝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영어를 그렇게 잘했어. 영어를 잘해가지고 늘 미국과 영국의 이런 각종 그런 그 외교 협상이라든지 내가 왜 무스 무네미스가 그 불평등 조약을 평등 조약으로 바꾸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일 통상 조약 이런 거 바꾸는 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거기에서 항상 내가 이 세계화에 눈을 뜨는 거야. 원래 여러분 돈 되는 사업도 있잖아요. 통역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외국에서 먼저 그거 하잖아요. 그 통역하다가 내 이 사업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진짜예요. 내 잘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통역하다가, 이런 선진 문물이 있었네? 이러면서, 이건 내가 제일 먼저 해야지. 이래가지고 딱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 거부가 돼 있어요, 그 사람. 진짜 그런다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자본가 계급이 다 역관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나라, 명나라 이런 데 댕기면서, 일본 이런 데 댕기면서 항상 뭐야, 이 선진 문물들을 자꾸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니케이 225 상장. 니케이가 우리 코스닥 같은 그런 미쓰이 그룹의 계열. 아니 그러니까 코스닥은 그 좀 이게 중소기업이고 소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이제 코스피 그죠? 예, 이것도 증권 하시는 분 저 봐라 역사 강사 또 경제를 몰라 가지고 코스닥 입에 붙어서 그래요. 코스피 자 미쓰이 물산. 미쓰이 물산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홍삼 독점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예? 아유. 미쓰이 화학, 미쓰이 엔지니어링 앤 조선, 미쓰이 부동산, 미쓰이 금속 광업 재련, 뭐 쭉에 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그룹, 미쓰이 생명보험, 해상화재보험그룹하고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다른 회사들은 다 징용그룹 기업입니다. 보험회사가 뭐 징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없는 상품을 파는 회사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 삿포로 맥주, 도시바, 그렇죠? 맞아. 뭐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 스미토모하고까지 합쳤어. 이런 괴물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죠. 니폰 스틸, 그렇죠? 재팬 스틸, 일본들. 에임 서비스, 이 뭐야, 도시바, 도요 엔지니어링, 뭐, 여러, 쫙 있죠. 또, 뭐, 좀 유명한 회사 없나. 이 미쓰이 부동산 보고 따라 한 게 삼성이 옛날 갖고 있던 중앙개발 아닙니까? 용인 자연농원. 삼성 에버랜드.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금은 삼성생명이 다 갖고 있었고, 동산.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토지는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중앙개발이 다 갖고 있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현대 아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사업하는 회사예요. 물론 요새는 이제 대북 지원 뭐 이게 금강산 사업으로 조금 바뀌긴 했으나 지금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아, 요거 다시 보십시다.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 제도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2장 2항 여기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돼 있죠. 타이완과 펑후 제도라고 하는 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청일 전쟁의 그 모습, 타이완에 가서 일본 병사들이 막 말라리아 걸려 죽고 막 그럼 정하면 누구야? 일단 배 타고 갔다 왔다 했다는 거잖아요. 물자를 싣고 프로이센 의사들이 갔더니 별 소용이 없더라 해가지고 근데 제빙기는 좋더라. 이 열대 지방에 제빙기를 하는 이거. 그러니까 제빙기는 좋더라. 그러니까 의학을 해서 의사들이 해야 되고 뭐 동경의대가 그래서 생기고 뭐는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동경의대에 막 최우수 의사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다 좋아요. 중요한 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여기에 출발지가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 길찾기 잘 생각하세요. 출발지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타고 가. 그럼 여기에 뭐야? 도착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착지도 어떻게 돼? 딱 내리면 거기밖에 없어요. 마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심지어 여기는 그죠?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출발지에서 주로 일본으로 친다면 그때 당시에 저기 뭐 나가사키나 사세보 같은 데서 어떻게 됩니까? 병력이 출발하겠죠. 병력이 모이는데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모여라. 모이면 딱 출발합니까? 무슨 대학교 답사예요? 그런 거 아니야. MT 가는 거 아니잖아. 9시에 모이라 그러면 10시에 출발하고 이러잖아요. 그냥 늦게 와가지고. 그죠? 예. 아니 뭐 안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를. 다 그렇잖아. 그거는요. 사관학교에서 MT 가도 1시간 늦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집결해서 두 달간 훈련해서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해가지고 다 집결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요. 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빨리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착은 평화롭지 않죠. 상대국이 어떻게 됩니까? 총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니들은 내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거 계속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역할을 다 담당하는 누가 업자가 있겠죠. 그죠? 그럼 출발지는 사세보고 사세보나 쿠레나 자 일본 항구 이름들입니다. 쿠마모토나 나가사키 그 다음에 요코스카 요렇다고 치자면 이러면 치바라든지 옛날에 우리 남북 단일팀 해가지고 저 탁구 우승했던 여자 탁구 우승했던 곳 치바 세계 탁구 선수권대 요렇게 모여가지고 각자 이렇게 출발하겠지 이렇게 그죠? 예. 어디가 본대냐 또 저것끼리 자존심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본대다 뭐 우리 아니다 우리가 본대다 뭐 그러면 도착지가 타이완이면 이게 되게 원양항해잖아요. 펑우 열도고 그럼 도착해서라도 이때 물건을 다 나눠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이 수송만 하던 기업이 물건도 저거가 제조하고 싶지 않을까? 비용을 저거로 먹으려고? 그죠? 예. 이 타이완 전쟁, 1873년부터 펑우열도와 그 가운데 있는 요게 있잖아, 요거. 아까 오키나와라고 하는 데가 여기 유구잖아, 유구. 유큐. 그 다음에 여기 펑후. 그죠? 여기 타이완.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세 개를 가서 했던 그 기업이 바로 요겁니다. 미쓰비시입니다. 미쓰비시는 완벽한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세계적인 사례입니다. 이 미쓰비시. 군수공장. 처음부터 무조건 군수공장. 군수품 저에게 맡겨주세요. 아시겠어요? 미쓰비시라고 하는. 그러니 군사의 물자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게 제작되지 않습니다. 시위를 박하게 주고 막 맨날 야근시키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강철을 갖고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용광로 가까이 가야 돼요. 미쓰비시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용광로 가까이로 가야 돼. 용광로 가까이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가 죽어. 장애인이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강제 동원이에요. 필연적으로. 뭘 안 했다고 자꾸 난리야.
그거 안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 가서 한번 일해보라고 하세요.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판단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1965년 한일기본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은 소멸됐다라고 주장하는 뭐 주옥순 씨를 비롯하여 예,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 교수 같지도 않은 이영훈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자, 보시죠. 그러면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저 조약을 맺을 때는 뭐냐면 1. 너무 많은 배상금이 집중될 경우, 한 국가에 집중될 경우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너무 많은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게 물렸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물렸기 때문에 독일의 나치스가 출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세계 최초로 경고했던 그 경제학자가 존 메이나드 케인스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자기의 친구인 윈스턴 처칠 정치가한테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독일을 너무 징벌적으로 다루지 말라고. 분명히 쟤들은 더 강한 체제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1936년 전쟁 발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자기의 선생이었던 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그러죠. 내 친구 저 돌대가리 같은 윈스턴 처칠 때문에 반드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시겠어요? 나는 전쟁을 겪기 싫다. 난 미국으로 가겠다. 윈스턴 처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독일이 전쟁을 이렇게 지금 저렇게 하이 인플레를 겪고 있는데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세계의 중심이 미국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결정적인 전략적 판단 미스. 프랑스야 전쟁 당사국이니까 이게 이성으로 잘 안 돼. 영국이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프랑스 편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도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두 번째,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1951년, 52년에 소련하고 중국이 저렇게까지 그죠 한반도를 쳐들어와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서야 견제하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펴니다. 진짜 미국 쪽에서. 일본을 갖다가 좀 하도록 뭐 거의 뭐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게 미국과 일본이 한 배 탄 거야. 거의. 사람들이 자꾸 가스라 테프트 밀양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도대체 세월이 얼마나 뛰냐고. 자,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왜 러일전쟁, 청일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미쓰비시를 하는가. 그죠? 예. 그게 뭐냐? 워본들을 빨리 갚아야 되고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그 대도 안 하는 망상 같은 논리를 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민간 기업들이 나서줘야죠,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간 기업들이 그런데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재벌을 형성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수 물자를 막 미쓰이하고 미쓰비시에다가 경쟁을 시켜요. 막 총 만들어, 철도 만들어, 말이지. 노동력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식민지에서 이렇게 뽑아다 줄게. 식민지에서 참 그래 그 참 돈 벌려고 왔다. 아이고 이 참 사람들아. 한일협정 적용돼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끝마치고 나서 58년에 이르기까지 그 동남아시아 나라들에게 일본이 직접적으로 배상을 해보니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이게 그때 당시에 무슨 인공지능이 있거나 빅데이터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인구도 잘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얼마나 배상을 해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일본하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되냐 그 국제사회는 거의 70%가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하고 일본이 짰다 이렇게 내가 강의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체코도 있고 영국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본 협정을 맺어서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간다예요. 그러니까 적은 논리야, 적은 논리. 그래 놓고 나 배상했어요. 이거 뭐 상대방이 잘못을 했으면은 상대방이 어떤 그 명백하게 잘못이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가 먼저예요. 그죠? 단 한 번도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아저 일본의 어떤 정부도 어떤 기업도 내가 참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65년도에도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약의 정당성을 따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은 일본이 정당하게 일으킨 전쟁입니까? 법규를 따지자면 선전포고하고 나서 전쟁해야 되는 거 아이가? 저거 마음대로 했잖아요. 공격해가지고 다투리 부시고 난 다음에 선전포고 했잖아요. 일본은 저거 마음대로 하고 미국한테 선전포고하는 것도 뭐야? 진주만에다가 해가지고 가미가제 특공대 해가지고 완전 다 부셔버리고 난 다음에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학들은 그렇게도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법규를 안 지킨다고 이 난리예요, 사람들이. 왜 그따위 책이 10만 부나 팔려요? 정신나간 대한민국 사람들 같으니라고. 국정교과서는 안 했잖아. 국정교과서는 채택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걸 보고 나는 한국 민족성이 살아있다고 봤거든. 안 그렇습니까? 백이성 국정교과서 이렇게 유튜브에 쳐보세요. 그 연설하는 거 다 있어요. 그때 페이스북, 그때 유튜브가 있긴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페이스북에 제가 하나 올렸거든요.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 그때 페이스북 친구가요, 300명 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랬는데, 그 제가 국정교과서 연설을 하니까 공유가요, 여러분. 페이스북 하면 왜 연설 공유하면 이렇게 공유 몇 회라고 뜨잖아요. 마음하지 왜 7,500회 공유가. 그때 사람들이 다 그래서 무슨 아이돌이냐. 근데 뭐 이게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여자분들이 공유를 하면서 언니 이거 봤어? 이런 말을 써요. 내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심지어는 막 연세대학교 신촌 그 거리에서 했기 때문에 창천교회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창천교회 앞이라고 이렇게 장소가 나오니까 주체가 창천교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댓글 달게, 야, 창천교회 살아있네. 뭐 이러면서 있잖아. 뭐. 창천교회가 전화까지 받았어요. 아, 그런 연설회를 개최했느냐. 그러니까 창천교회 목사님이, 내가 언제. 저희는 정치적인 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천교회 앞에서 했는데, 그래, 이제 그때 그랬대. 창천교회 앞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저희가 이렇게 했나요? 그래,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이랬는데.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2012년 10월 1일 신일본 제철 그리고 뭐야 스미토모 금속이 합쳐요. 합쳐 신일철 주금으로 바꿔요. 이거 많이 했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9년 4월 1일 니폰 스틸로 바꿔요. 이게 그래서 뭐야 일본 제철로 개명해요. 그러니까 신일철 죽음으로 이렇게 두 번 쓰기 싫어서 제가 로 개명으로 이렇게 하죠. 이 신일본 이 일본 제철이 뭐냐면 이 신일본 제철 다시 보세요. 이 2019년 4월 1일이죠. 그죠? 신일본 제철 여기에 있는 회사는 뭐냐면 1970년에 야하타라는 제철소하고 후지 제철 여러분 필름 있잖아. 후지 제철이 합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야 포항제철하고 R&D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포항제철 박태준이 가가지고 이거를 다 뭐야 배워가지고 와요. 난 그건 뭐 별로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요 야하타 제철 잘 보세요. 야하타 제철소의 모습입니다. 야하타 제철소. 야하타 제철소가 본격적으로 완공돼서 가동되던 시기는 1901년부터입니다. 1901년. 이 규모 그대로.
이 야하타 제철소 바로 앞에 있는 섬 뭐예요? 군함도, 지옥도라고 불리는 하시마라는 곳이죠. 하시마. 예, 그래서 아래에 있는 섬이에요. 하시마. 그래갖고 이게 뭐지? 여기는 뭐야? 제가 정인복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던 황해도, 지금 황해 그에 있는 안주 그쪽에 있는 뭐야? 겸이포라고 하는 지역에 제철소입니다. 요 두 제철소를 지어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제강, 제강은 또 따로 있어서 평양 제강소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강, 연간 제강 능력, 도쿄, 요코하마, 일본 전체의 그겁니다. 전체 공장을 보는 거예요. 도쿄, 요코하마, 쓰르미,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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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많죠. 그 다음에 효고현 아마가사키, 고베, 효고현 히로하, 도쿠야마, 야와타, 야와타, 이게 뭐야? 야하타, 이 말이야. 이 일본 말로요, 히라가나로 이렇게, 아니, 이 점은 아니에요. 히라가나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거를 와라고도 읽지만, 하라고도 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하타, 야와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베, 지진 났던데, 고베, 효고현, 히로하타, 도쿠야마, 야하타, 조선, 겸이포, 얼마나 크게 돌렸으면 일본 전체 식민지에서 겸이포 혼자 끼었어요. 제가 말했죠. 겸이포에서 저렇게 많이 생산한 노동자는 누구였을까요? 어느 민족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저 제철소에 쓰이는 철광석은 황해도 그 바로 옆에 있는 은율광산과 제령광산에서 캐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캐는 사람은 누구였겠냐고. 맞죠? 그러면 그 캔 광석을 싣고 나르는 그 트럭을 보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눈물을 지었을까요? 기뻐서 만세를 불렀을까요? 그 회사가 뭐야? 혼다 아닙니까? 혼다. 그죠? 그죠? 그 수송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뭐야, 미쯔비시도 당연히 꼈겠지. 아니, 이런 거대한 규모에 이게 돈 되는데 미쯔비시가 왜 안 꼈겠어요? 내가 그랬잖아. 타이완에 선박 수송과 차량 수송해가지고 다 먹고 살아 처음에 시작했다고. 겸이포 공장 연간 강제 생산 실적, 강제 말 그대로 강소재, 이 말이에요. 구리, 철 이런 거다. 1934년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전 세계에서 1934년 당시 존재했던 전 세계 제철소 가운데 유일하게 용광로가 1용광로와 2용광로의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회사죠. 1919년에 완공됐습니다. 왜 그렇게 황해도에서 3.1운동이 빡세게 일어났겠는가? 저거를 1916년도에 기공했을 때부터 19년도, 20년도 초에 이르기까지 완공돼가지고 용광로가 가동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이 희생됐겠는가. 왜 1921년도에 정인복이가 저길 가가지고 무조건 내가 저거하고 막 폭탄 터뜨려버리고 와야지 라고 왜 그랬겠는가? 미쯔비시거든. 미쯔비시의 심장부에다 폭탄을 집어 던져버린 정인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4개월 동안 대파돼가지고요. 완전 뭐 긴급 보수도 이런 보수가 없었어요. 숨기기에 급급했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인복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몰라.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돼?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정인복 사건인데. 잡힌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 자동차 밑에 왜 타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보통 사람이 타는 위치가 아니죠. 내가 그랬잖아. 지금 같으면 그렇게 타면 머리 받쳐 죽는다고, 과속방지 턱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흙길이니까 흙먼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뭐야, 바퀴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훈련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밑에 탈 수 있어요, 진짜. 아이고, 내보고 타락하면 그거는. 아이고, 1초도 못해. 그 밑에 들어가지도 못해,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사범님도 그 불가능하실 거예요. 안 돼. 그렇죠. 우리 최현정 매니저님은 제가 왜 가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 제철소, 이 컨베이어 벨트. 정말 여기가 뭐야? 요 왼쪽이 이게 뭐야? 이게
조선소 도크라고, 도크, 여러분. 도크. 엄청난 군함과 상선이 여기로 다. 이 미쯔비시 중공업에 완전. 여기 이거 조선에도 이 겸이포 제철소를 딱 해가지고 세계 최고급 강철을 생산합니다. 여기 있잖아. 21,619, 51,832, 56,612, 66,397, 9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9만으로 확 뛰죠? 확 뛰죠? 76,000, 다시 감소하잖아요? 다시 감소하죠? 왜? 여기에 공장들이 좀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감소하죠. 그 76,800 하다가, 그래도 여기가 시설 좋겠더라. 얘가 42년도에 11만 1,109로 나누죠. 8만 957. 11, 뭐, 11,000, 어떻게 돼? 641. 확 떨어진 거죠.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겸이포는 이제, 어떻게 돼? 시설이 낙후된 거예요. 그죠? 40년이 넘은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오사카 쪽으로 되어 봅니다.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사카에 많이 삽니까? 뭔 강제징용 안 했다고 자꾸 발뺌이야. 일본 놈들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왜 가서 살아요? 전부 유학생이에요? 예전에 이건 뭐 우리 와이프도 아는 스토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제가 어떤 여성분에게 대시를 했어요. 대시를 했어요. 사귀고 싶다. 그 여성분은 이 보세요. 이게 남녀가 이렇게 좋아하면 남자는 이 정도 좋아한다면 여자가요. 진짜 이쯤 좋아해야 돼요. 사귀고 살려면 좋아하는 강도가 이 정도 돼야 돼요. 한 요 정도 좋아하는 거는요. 안 사귀어요, 여자분들이 잘. 그러니까 한 이만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집중이 돼. 이쪽 남성한테. 근데 남성은 어떻게 돼? 여자가 이쯤 된다는 거 인정 안 하죠. 아니 못 하죠. 왜 못 느끼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나도 한 이쯤 된다 생각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자분이 한 요 정도 됐을 것 같아. 이게 막 비슷비슷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한 두어 번 데이트하다가 막 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를 안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뭐 들려오는 얘기로 그 자기 할아버지가 제일교포세요. 일본에 계세요.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다 그랬는데 뭐냐면은 이제 그거를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뭐 손자를 저쪽에 실탁하는데 뭐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디 도시에 산다대? 이런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 할아버지가 그 오사카에 있답니다. 아이고, 막 오사카 사는 것 같으면 뭐 그래 좋은 계기로도 안 갔구만은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약간. 거기 막 그래 좀 불행한 일로 그래 끌려간 일이 많네라. 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저거 집도 그래 대단할 것도 없구만은 뭐 그 싫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는 저도 조금 분한 마음이 있어갖고 막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에 쓰일 줄은 몰랐어요. 이게 그분도 아마 그 오사카 이 대판에 뭔가 좀 안 좋은 일로 이렇게 가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분을 징용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도쿄하고 오사카 우리 야하타 이 야하타에서 건설을 할 때 이런 거를 1901년부터 가동하려면 얼마나 그 옛날부터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뭐냐 복건성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사키에 미쯔비시 본부가 있으니까 복건성 사람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중국의 푸젠이죠. 푸젠성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막 노동을 시켰다. 그것도 강제징용이죠. 처음에는 월급 많이 주는 줄 알고 이래가지고 아 일이 고되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좋은 대기업도 들어가서 한 달 있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 그 자유가 주어져야 돼요. 물론 그만두고 나가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상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못 그만둬. 이거는 벌써 징용인 거야. 그러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말이 복근성 사람들이 점점 일을 하는데 뭐야? 자꾸 때리고, 막 족쇄 채우고, 막 말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유일하게 딱 하나 주어진 게 뭐냐면 아침에 밥을 먹는 이 자유. 그거는 한 10분 정도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줬대요.
왜냐하면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 자꾸 고향 그리워하고 막 탈출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야만적인 놈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끼리 푸젠성 사투리로 우리 뭡니까? 아침에 뭐라 그래요? 밥 먹었어? 그죠? 우리나라 사람도 유독 그렇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죠. 하도 굶고 살아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밥 먹은 게 그렇게 중요해. 그럼 뭐 이게 밥 먹었느냐 밥 먹었느냐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푸젠성 말로 밥 먹었느냐 사투리? 찬폰. 그죠? 찬폰. 찬폰. 찬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해물국수. 나가사키가 바닷가잖아요. 해물국수 끓여가지고 주던 그게 뭐야? 지금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나가사키 짬뽕이죠. 이 야타 제철소에 아주 그 정말 이 슬픈 우리나라 사람들 막 뭔지도 모르고 막 짬뽕 아이고 막 짬뽕 맛있다 막 먹는다 말이에요. 그죠? 예, 짬뽕. 푸젠성의 원유 요리는 있는데 푸젠성 사람들은 그래서 짬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자기네들의 어떤 부끄러운 역사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서 보시죠. 일제 강제동원 전범 기업 중 현존 주요 기업 일제 강점기 당시 작업장 10개소 미쓰비시, 미쓰이 17개소, 스미토모 10개소, 3대 재벌입니다.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그래서 분야별 중요 기업 니폰 철도 자동차 닛산, 마츠다. 그다음에 미쓰비시,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기업 이름 나오죠. 히타치. 예, 히타치. 참. 그 다음에 신리데스, 데스라는 게 철도 이 말입니다. 철 이 말이에요. 데스. 그래서 마쓰시다 전기. 그 다음에 뭐야. 그 이런 것도 있어요. 긴키 철도. 옛날에 일본 프로야구 보시면 긴테스 버팔로즈라는 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긴키 데츠도 이 말입니다. 그냥 경기 지방, 그 근기 지방의 철도 주식회사. 왜냐면 민자 철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쓰시다 전기. 마쓰시다 전기가 누굽니까?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그 아쿠다가와 류노스케가 지금 입고 있는 그 기업 파나소닉입니다. 이게 네, 파나소닉. 마쓰시다 전기. 마쓰시다 전기 파나소닉도 유명하지만 여러분 이 어른들 세대 저 세대에는 이렇게 말하면 딱 알아듣습니다. 코끼리 보온밥통. 그거 이상 있나? 코끼리 보온밥통. 전부 다 그거 사들고 와가지고 막 그죠? 그다음에 딱 니코전자. 그 다음에 이거 저기 화장품 회사 이거 가네보. 예. 가네보 화학회사. 이 제일 나쁜 짓 저질렀던 화학회사가 뭐야? 질소 비료 사람 죽이는 가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기린. 기린 뭐야? 맥주.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두 개의 가장 세 개의 가장 직접적인 것이 있으니 유니클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맥주. 하여튼 일본 이름 들어가면 막 다 그렇죠? 심지어 롯데 불매운동까지 하다가 이제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거는 막 좀 감정이 저도 사실 롯데에 대한 감정이 프로야구 때문에 안 좋습니다. 아, 예, 그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예, 도대체 왜 우승을 20년 동안 못하느냐? 20년이 뭐고? 26년간, 아주 뭐, 28년간 못하고 있어요. 92년도에 박정태 이후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 추신수를 데리고 와야 되나. 왜 정우람이 부산고등학교 나왔는데 SK에서 뛰고 있는 거야? 아, 지금 한화죠. 예. 롯데로 왜 안 오는 겁니까, 그거? 그런데, 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그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이게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있는. 그래서. 2012년 대법원 소급 판단 청구권 협정 포함 대상 아니다. 대상이라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번에 2018년 11월 달에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했던 건 뭐예요? 이분들은 밀린 월급을 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불법성 인정과 사과 거기에 따른 개인에 따른 뭐예요? 위자료 청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제발 그 본질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나는 아는데 왜 그 사람들은 모릅니까? 모르는 채 하는 겁니까? 똑같이 눈 달리고 귀 달렸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한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일본 확정 판결을 한국 법원이 왜 오사카에서 했잖아요. 자, 보세요. 오사카 법원에다가 그 뭐야 밀린 월급하고 다 달라 했다가 처음에 거절당하거든. 자, 여기 보십시오. 요 오사카에 공장이 몇 개예요, 지금?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금 그렇게 정권이 자민당 정권으로 150년을 내려오는 이 분위기에 가장 왜 한국 사람들이 못 살거든. 못 사니 오사카 이 대판 지방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안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혐한 시위의 일본 센터가 어디예요? 오사카예요. 싫은 거야. 자, 요거 보세요. 미쯔비시와 국내 직영. 인천 만석동 아카사키 쪽방촌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도 있는데 셀카 찍을 때는 아니어가지고요. 예. 자, 요 쪽방촌이 왜 들어섰는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뭐예요? 식민지 근대화론 다시 보세요. 식민지 근대화론. 대거 투입됨으로써 조선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었으며 그 결과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면서요. 인천 조선 기계 제작소 뭐라고 돼 있어요? 100여 호의 뭐? 철거령. 아시겠습니까? 참 발전했다. 공장 세울 테니까 주택 갖고 있는 것들 다 나가. 다 부술 거야. 이거 아닙니까? 맞죠? 뭐가 개발되고 뭐가 생활 수준이 향상됐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야? 주민 등은 뭐야? 왜? 이전 비증액을 요구한다. 뭐 지금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안 그래요? 지금하고 다를 거 없어. 그래서 뭐냐면 주목되는 뭐야? 영후 귀결.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뭐냐면 작은 피해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대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참 발전했다. 그래갖고 밀고 난 다음에 그 노동자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국내 직용이에요. 데리고 한국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노동자들 숙소로 그리고 뭐 자본이 투입되고 생활이 발전했다고? 그래 좋아요. 자, 쪽방촌이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요. 동수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그 역에 인천 삼릉이라고 돼 있어요. 삼릉. 그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뭐야 그것도 있어서 OBS에서 무슨 취재도 했어. 삼릉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이 삼릉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심지어 간판을 뭐 삼릉 세탁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갖고 뭐냐면 물어보니까 뭐냐면 아 옛날에 여기 능이 세 개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러고 있어요. 삼릉이 뭐야? 미쯔비시예요, 미쯔비시. 아시겠습니까? 모든 뭐 강화도 조약이고 뭐 제물포 조약이고 간에 다 인천이 그거 아이가 개항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인천에 이런 유적들이 다 있어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다 알고 시장된 거 맞습니까? 뭐 뻘건물 나와도 잘 접지를 못하던데. 물론 이런 시설 확장은 현지 주민의 희생을 불러오기도 했지요. 1939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 3면 아, 3대 공장 신설 인천 중공업 뭐야? 발흥. 발해야 할 때 발자예요. 이게. 발흥 이 말입니다. 3대 공장 신설의 3대가 어디겠어요? 미쓰이, 미쯔비시, 스미토모 아닙니까? 아니 명백하게 자료가 다 있는데 뭘 자꾸 일본 판사들이 해주기 싫은 거예요. 아니 150년을 자민당 독재로 오는 정권교체도 한번 안 일어나는 이런 답답한 후진적인 정치체제에 뭔 놈의 판사들이 그렇게 객관적이겠어요? 빈덩어리지. 안 그렇습니까? 미쯔비시. 와 성장합니다. 기업 총수입니다. 이와사키 야따로래요. 뭐 그렇다 치고요. 원래는 야마우찌케노 도사가시와 일본의 그 유명한 도사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사번. 메이지 유신은 4개의 번이 합쳐졌다.
합쳐져 가지고 존황양이파를 형성했다. 사츠마, 조슈, 그다음에 도사, 그리고 히젠 요 네 개입니다. 네 개가 합쳐서 이 천황 그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해서 가지고 그 뭐야 도쿠가와 바쿠 막부 세력을 도막 말 그대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야마우치께는 도사가시와 이 도사번의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조달하던 애에서 도사번의 문양이 이렇게 이파리 세 개였어요. 거기에서 이게 삼각형 세 저 뭐야 이 마름모 세 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된 거야. 이 두 개가 합쳤어. 두 개가 합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야 삼능 미쯔비시입니다. 맞죠? 삼능, 삼환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죠? 마르모 세계. 그건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1874년 타이완 출병 당시에 물자 수송을 맡았던 종합물류기업이다. 1877년 세이난 전쟁 이게 뭐냐면 사츠마의 그 뭐냐면은 그 사이고 다카모리하고 그 뭐야 조슈번에 있는 오쿠보 도시미치가 한판 대결을 붙었습니다. 한판 대결을 붙었습니다. 아니다. 키도 다카요시하고 붙었나. 어쨌든 하여튼 한판 대결을 붙었어. 그래 붙어가지고 세이난 전쟁에서 완전히 그 여러분 옛날에 그 무슨 걔 이름 뭐야 그 탐 크루즈가 나왔던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 사이고 다카모리 편에선 탐 크루즈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이난 전쟁에서 전멸하는 거죠. 왜? 칼 들고 창 들고 싸웠거든. 나는 그러니까 총 들고 하는데. 응. 그래 이제 뭐냐 거기에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1882년도에 이렇게 엄청난 정경유착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니까 뭐냐 소위 얘기해서 미쯔비시가 전멸의 위기까지 갑니다. 견제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 이와사키 야타로의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 세계 최초 적송 화물 우리가 가는 것만 돈이 아니고 그 안에 화물이 돈이다라고 하는 희한한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 그래서 적송 화물을 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민간 수송까지 다 해줄게. 단 뭐야? 돈을 내한테 맡겨라. 그러면 뭐야? 돈을 갖다 또 어떻게 돼? 다른 데다 꿔주고 이자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야? 지금 현재 미쯔비시 은행이 돼 있습니다. 하위체 금융이라는 걸 세계 최초로 고안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되나? 미쯔비시의 이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도사번으로부터 내가 독립하겠다. 왜? 패번 치현, 메이지 유신의 패번 치현 조건에 의해서면 도사번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도사의 상징에다가 이렇게 하겠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제 도사의 상징은 그 엄청난 도사계죠. 도사계 있잖아. 그, 투견. 그게 도사번계예요. 우리가 뭐 도사견이라니까 뭐 산에서 내려온 도사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런 투견들이 많이 생산돼요. 일본에서. 제가 사실 이제 이 강의가 그 반려동물의 세계사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려던 게 이거였어요. 일본의 아키타 뭐 이런 개들이죠. 예, 무슨 저기 뭐 제페니즈 친 뭐 이런 개들이 있잖아. 다 그게 19세기, 20세기에 그 저기 이 존황양인파들이 왜 그런 거 이제 앉아갖고 이렇게 쓰다듬고 이런 거 폼 잡으려고 만든 개들이에요, 다. 예.